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20학번 김수민입니다. 저는 이번 2021년 도전학기에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도전학기는 7주 동안 진행하기에 평소 정규 학기보다 짧았지만 본 강좌에서 선형대 수학, 미적분, 통계,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 배우면서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작성한 PBL 리포트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선수 생활을 해왔습니다. 운동선수를 했기에 저는 성균관대학교를 입학할 때 스포츠과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학점 관리를 열심히 하여 2학년 전공 진입 때 인공지능 융합 전공으로 전공을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즉, 저는 문과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는 수학과 굉장히 먼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본 강좌를 처음에 수강했을 때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사실 수학의 대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교수님이 알려준 대로 우선 강의를 듣고 이해가 부족했거나 안 되는 부분들을 하부님들의 정리한 것을 보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1단원에서 행렬, 2단원에서 미적분학, 3단원에서 확률 통계, 4단원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수업을 들으면서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적 개념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앞에 화면에 보이듯이 함수, 벡터, 행렬, 텐서, 노름, 내적, 선형연립 방정식, 가우스 소거법, LRF, 첨가 행렬, 정사형, 최소작업 문제, SVD, 도함수, 미분, 극대, 극소, 최대, 최소, 경사하강법, 학습률, 그래디언트, 순열, 조합, 베이지 정리, 확률 변수, 확률 분포,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공분산, 상관계수, 주성분 분석, 인공신경망, 오차역 전파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MNIST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즉, 저는 이렇게 하부님들과 협력하며 지식을 공유하고 하나하나 쌓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도 몰랐던 제가 이렇게 많은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수학적 개념들을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작성한 파이널 PBL 리포트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1의 파티시페이션 참여 평가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강좌를 수강하면서 이해했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글로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화면은 제가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과목을 수강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고 가장 재밌었던 활동들을 앞에 화면에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와 뮤턴트 메소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학우분들과 토론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경사강법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는 러닝 레이트를 통해 기울기의 방향을 일정 거리만큼 조절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극대극소를 찾는 방법이며, 뉴턴 방법인 뉴턴스 메소드는 함수값이 0이 되는, 즉 근사적인 해를 찾는 방법이라는 차이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토론 과정을 통해 경사강법과 뉴터 방법에 대해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학우님들과 협력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수학적 지식을 쌓는데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챕터 2, Participation 부분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강좌에서 총 32회를 활동하였습니다. 질문은 7회, Finalizer는 25회를 진행했습니다. 1주차부터 7주차까지 고르게 활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챕터 3, Self Evaluation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학우님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고, 학우님들이 저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공부법에 대해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한 공부법은 먼저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나 부족했던 내용을 학우님들이 정리한 노트들을 보며 더 지식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공부법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화면에 보이듯이 인공지능을 위한 아주 많은 수학적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분은 Chapter 4, PBL Participation and Activity Part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을 수강하면서 학습 활동했던 모든 부분들을 작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본 강좌를 수강하면서 총 32번을 활동했습니다. 그 32번을 이 챕터 4에서 모두 작성하였으며, 화면에 보시듯이 1번부터 32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번에 제가 본 강좌를 수강했던 수강 동기와 자기소개를 작성하였고,
마지막인 32번에서는 순전파와 역전파의 총정리와 파이썬 구현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보시면 아시듯이 저는 먼저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실습을 최대한 구현해 보면서 제가 이해한 내용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먼저 본 강좌를 들었고 학우님들이 정리한 것을 보며 하나하나 지식을 쌓아가며 최종적으로 큰 것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32개 아주 많은 분량을 활동할 수 있었고 이것을 챕터 4에서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챕터 5의 프로젝트 제안서 부분입니다. 저는 프로젝트의 제목을 AI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선수 실력 향상으로 정했습니다. AI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스포츠의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에서 AI 기술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도 운동선수 생활을 했기에 이를 직접적으로 체감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 분야에서 AI가 굉장히 큰 역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포츠 선수들의 실력을 향상하려고 했습니다. 우선으로 선수가 어떠한 훈련을 했을 때 어떤 능력이 좋아진다라는 결과를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드 스텝 훈련을 하면 순발력이 좋아진다를 예시로 들수 있습니다. 또한 플랭크 훈련을 하면 코어가 좋아진다와 같은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다변수 함수의 모양을 가진 데이터로 수집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 A를 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그 A에 대한 신체 정보와 신체 능력 그리고 선수 성적까지 입력을 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기존의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운동선수 A가 본인의 어떤 능력을 향상해야 하는지 모델들로부터 전달을 받습니다. 나아가 향상해야 할 능력에 대해 정보도 함께 알려주고 사례들도 함께 제안하게 됩니다. 이를 지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선수 A는 본인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알게 됨으로써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처럼 스포츠에서는 많은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hapter 6 Final Comment After Your Report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Final PBL 리포트를 작성하고 느낀 점에 대해 작성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 Chapter 6에서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과목을 수강하면서 느낀 점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동선수 생활을 했었고 문과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과목을 처음 수강했을 때 굉장히 막막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문과에서는 미적분을 굉장히 얇게 배우고 선형대 수학을 접할 기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수님의 공부법을 더욱더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수님의 공부법은 먼저 강의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나 부족했던 내용들은 학우님들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식을 공유하고 사람들과 협력하며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 저는 제 스스로가 더욱더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식을 공유하며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강좌가 끝날 때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에게 수학 과목을 이렇게 완성도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에 지금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 강좌 덕분에 제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협력하며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의 공부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요즘, 혼자 공부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협력하며 지식을 공유한다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수학은 굉장히 유익했던 과목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수학 파이널 PBL 리포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